여긴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할로윈을 맞아서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다가 우리 채널은 또 피 흐르고 이런 건 취급 안 하잖아요. 피 없는 할로윈이 좋으신 분들은 얼른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피 없이 이상한 걸로 겉구리를 어떻게 이겨? 그래서 2020년 할로윈은 이상한 것보다는 할로윈을 맞아서 변신하였다에 의의를 둬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되어봤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씽! 눈썹부터 지워줍니다. 미술용 나이프를 이용해서 꼬리에서부터 꾹꾹 눌러주고요. 이 왁스는 이렇게 유분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하고 안 하고가 되게 퀄리티가 달라 보여요. 남은 유분은 티슈랑 파우더로 눌러서 정리하고요. 오렌지색 크림 타입 컬러 코렉터만 스스슥 발라줘도 얼추 피부색이랑 맞아 들어갑니다. 푸르도록 투명한 그림 속 얼굴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명한 프라이머에다가 파란 코렉터를 섞어서 얇게 발라줬는데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요게 말 그대로 투명이랑 블루를 썼네요. 이런 1차원적인 표현. 밀착력이 좋은 파데를 얼굴 전체에 얇게 깔아줍니다. 파우더로 한번 싹 눌러줬고요.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살짝 정리해줬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림 원본을 저도 보진 못했는데 모니터나 책에 따라서 색감이 많이 다르긴 한데요. 제 모니터에서는 살짝 눈 밑에 핑크빛이 보이더라고요. 섀도우랑 블러셔를 섞어서 숙취 느낌의 핑크빛을 표현해봤습니다. 코랄빛 톤은 유리알 광택을 표현해볼게요. 광택도는 호박빛의 제품을 발라준 다음에 그림 속 인물의 입술 산이 둥근형이라서 컨실러 펜슬로 잡아주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색깔이 탁해서 환한 쿨핑크를 입술 가운데 발라줬습니다. 입술 중앙 광택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데 컨실러 펜슬로 표현했고요. 저는 아이홀이 없기 때문에 아이홀이랑 언더 삼각존을 아이브로우 펜슬로 표현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림 속 인물보다 제가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요것도 왁스를 사용해서 가려줄게요. 크림 면봉으로 표면을 정리한 후에 컬러코렉터로 내 피부색이랑 잘 연결되게 만들어줍니다. 쌍액으로 아이홀을 잡아줬고요. 아이홀 부분을 음영 섀도우도 쓰고 펜슬도 써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명을 바꾸고 나서 얼굴 전체적인 덩어리감 디테일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림 자체가 콘트라스트가 강한 편이라서 그림에서 암브로 표현된 부분에 쉐딩을 막 검정칠을 하듯이 퍽퍽 끼얹어줍니다. 그림 속 인물은 인중이 되게 짧은데 저는 긴 편이라 윗입술 아래쪽을 검정칠해서 잘라주고 윗입술 산은 더 올려서 그려줬어요.
이 쉐딩이 실제로 보면 되게 이상한데요. 이런 콘트라스트 강한 조명 밑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또 그럴싸해서. 마지막으로 립글로스를 얹어서 완성입니다.